274,09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켄코 아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켄코 아에어로스페이스의 테마는 방산 우주항공 드론 UAM,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미사일 항공기 부품이, 가, 있습니다. 켄코 아에어로스페이스, 은, 는 동사는 2013년 4월 8일에 항공기 부품 제조, 판매 및 항공기 설계, 제조업을 주영업 목적으로 설립된 동사의 사업 영역은 부품 가공 사업, 부품 조립 사업, 항공 MRO 사업, 항공 원소재 공급 사업, 항공우주물류센터, AL의 사가가지로 분류할 수 있음 항공기 동체 분야 턴키 수주를 통한 글로벌 프리미어 토탈 솔루션 프로바이더로서 성장을 목표로 사업 부문 전개. 기업 개요 대시 동사는 항공기 부품 업체로서 원소재 공급, 항공기 부품의 가공 및 조립, 항공기 정비, MRO, 가지 수직 계열화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함 대시 글로벌 항공우주업체의 한차 벤더로서 로키드 마틴, 보잉, 스페이스X 등과 직접 거래하며 프레트 앤드 위트니의 항공기 엔진 부품을 납품함 대시 국내 3개 사업장, 사천본사, 종포 제2공장, 항공우주물류센터,과 미국 소재의 생산법인 3개를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여객기 화물기 개조사업, PEF, 성과로 매출 확대와 국내 민수 및 방산항공기 부문 성장, 미방산 및 발사체 부품 사업 호조, 우주항공원소재 성장으로 전년 대비 매출규모 확대 대시 매출원가가 매출액을 상회하는 바 판관비 축소에도 영업손실폭은 전년 대비 확대되었으며 무형자산 손상차손 확대와 외환 관련 손실 증가, 이자 비용 및 파생상품 평가 손실로 순손실 확대 대시 에어버스 MRO 사업 수주 계약 체결에 따른 항공기 부품 부문 호조와 영국 스페이스 포지 시리즈 A 투자 참여 등에 따라 매출규모 확대를 통해 수익 확보할 듯. 2022년 8월 24일 14시 33분 기준 장중 켄코 아에어로스페이스의 시가총액은 1960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켄코 아에어로스페이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433위입니다. 켄코 아에어로스페이스의 상장 주식수는 1210만 1200의 순주입니다. 켄코 아에어로스페이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켄코 아에어로스페이스의 퍼운 N/A배이고 추정 퍼운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운 38.6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운 마이너스 7.74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169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169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6.04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87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7.65배. 211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10번지억 원, 마이너스 74억 원, 마이너스 138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76억 원, 마이너스 93억 원, 마이너스 196억 원입니다. 켄코 아에어로스페이스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317.03% 사인이고 유보율은 319.12%입니다. 부채 비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46.02이며 전일 대비해서 10.68 더하기 0.44%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89.07이며 전일 대비해서 5.65 더하기 0.72%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켄코 아에어로스페이스의 2022년 8월 24일 14시 33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16,2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6,450원보다 25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5,380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켄코 아에어로스페이스의 종가는 16,200원이며 주가가 켄코 아에어로스페이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켄코 아에어로스페이스의 종가는 16,200원이며 주가가 켄코 아에어로스페이스의 241 이동 평균선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28%이므로 20일 이동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켄코 아에어로스페이스는 거래량 59만 2637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9672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킬로바이트 증권에서 20만 1029 주, 미래에셋 증권에서 12만 3842 주, 키움증권에서 45,294주, 삼성에서 33,084주,
한국증권에서 31,52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에셋증권에서 75,421주, 신한금융투자에서 62,100신주, NH투자증권에서 61,701흔세주, 대신에서 58,416주, DB금융투자에서 55,801흔세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0만828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47만248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